네, 마켓리더 2부 이어가겠습니다. 요즘은 뭐 연준이나 유럽중앙은행 얘기보다도 미중 무역 전쟁 갈등 이 얘기로 또 계속 시장을 쫓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홍콩 사태까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창 교수님 모시고 긴급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내일 또 중국 가신다고요? 네, 곧 이제 들어가 있는데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상황이 지금 워낙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네. 아시겠지만 지금 7월 말에 또 중국의 그 중앙 정치 상부 회의가 있었죠. 네. 정치국 회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도자들 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메다 회의도 그다 바로 이어서 했죠. 그만큼 네. 상황이 매우 긴밀하게 돌아가고 또 현장의 분위기도 볼 겸해서 네. 직접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홍콩도 들어가시나요? 홍콩 근처까지는 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뭐 지금 비행기 노선도 지금 뭐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분위기가 네. 매우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럼 신천도 가시는 거고? 네, 그 정도까지는 갈 보서 가보고. 그럼 사진 하나 찍어 오십시오. 네, 네 그, 알겠습니다. 그 황구시보 편집장 후시진인가? 잘 아십니까? 중국 인민군 뭐 사진도 막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했던데 네, 지금 트위터에. 네, 지금 분위기 지금 실시간으로 홍콩에 있는 여러 이제 지인들하고 네, 또 거기서 네. 비즈니스하고 계신 분들하고 좀 통화를 하는데도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다. 네, 지금 그런 두려움, 압박감이 있다. 지금 그런 게 있고 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홍콩에 있는 여러 지금 자본들이 지금 싱가포르로 많이 좀 흘러가고 있거든요. 막 돈을 아하, 빼고 있다라는 돈 이야기. 빠지고 예, 있다. 예, 그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자본의 이동도 우리가 여기 뭐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많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움직임이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듣는 것보다는 물밑에서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 아,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홍콩 얘기는 후반에서 다시 한번 네네. 여쭤보고 자, 지난주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한번 또 불꽃을 튀겼습니다. 무협 영화에 보다 보면 이렇게 서로 노려보다가 한번 이렇게 일합을 겨루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자 이제 한번 7위안이 돌파되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시장도 그렇고 미국의 인식도 그렇고 중국이 어느 정도 용인 내지는 유도를 했다고 보는 거고 바로 또 환율 조작국 지정까지도 있었고 하는데 자 이제 포치 우리 이제 일반인들도 워낙에 익숙해졌습니다. 네. 깰파자 7, 7자 7위안 열렸다는 얘기인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일단은 크게 두 가지죠. 이게 일단 미중무역 협상이 네. 일단은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잘 안 되고 있다. 예, 일단 심플합니다. 이게 위안화는 미중 무역 전쟁을 보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잘 되면 절상이 되는 거고. 위안화 절상. 예, 예. 미국은 계속부터 예전부터 절상 그랬죠, 계속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랬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절상이 많이 됐죠. 근데 지금 절하가 되고 있다는 그만큼 안 좋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바로미터로서를 보시면 될 거. 두 번째는 자체적인 중국. 내부적인 경제가 지금 펀더멘탈 자체가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안이 약세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상황이다 지금.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치국 회의도 이 내부적인 상황을 좀 보면 매우 좀 긴박하게. 그러니까 지금 외부적인 요소도 좀 중요하지만 네. 자체적인 부분에서 매우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예.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예. 보면 될 것 같고 예.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네네.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뭐 한 세 가지 정도 보는데 일단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과거 2015년, 16년에 대비 그 당시 때는 매우 심했거든요. 이게 파급이 꽤 컸었습니다. 그때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 좀 우리가 블랙 먼데이 해가지고 시장이 좀 흥했다고 했는데 그 파급이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봤을 때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뭐 제 나름 부분에서 일단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나름 좀 어느 정도의 분위기 그러니까 12차 회담에서 잘 안 되고 문제가 되면서 안 됐지만 이게 될 것이라는 어느 정도 예측한 결과의 하나의 시장도 어느 거고. 정도 시간 문제로 열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그것도 나름 중국 외환 보유가 한 3조 2천억 달러 되는데 예. 견딜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3천억 불에 대한 부분들에서 카드로서 중국이 대형 카드로서 이걸 할 거라고 이제 시장에서 암묵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던 네, 네.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위안화 지금 절하가 되면 결국 많은 이제 자본이 유출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보면 좀 엄격하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시중은행이라든지 지금 내부적인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과거 같은 경우는 연간 한 5만 달러 정도에서 지금 환전하고 하는 부분에서 아니 1인당 5만 불 정도는 가능한 그치, 거 아니에요? 가능한데 환전이? 그게 네, 가능한데 그게 지금 대로 공식적인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그걸 지금 못하게 하고 있고
1인당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과거에는 한 번에 갈 때 보통 한 5천 달러 정도는 가능했었는데 이게 네. 3천 달러로도 내려갔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규정을 내세워서 뭘 어디에 쓸 건지를 꼬치꼬치 묻는다라는 거 시중은행에서 예, 예. 그다음에 뭐 외국 뭐 그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뭐 해외에 관련된 투자 부분들 뭐 금융 상품이나 주식 이런 부분에서도 뭐 시중에서는 절대 이런 부분에서 엄격하게 지금 관리의 잣대를 지금 대고 있다라고 이제 시작 보고 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이번 포치를 보면서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아까 환율 조작국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네, 네. 이게 이제 이게 환율 조작국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또 봐야 그 될 부분이 것이지. 좀 그랬죠. 그렇죠. 예.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매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갈 필요가 네, 있다라는 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IMF에서도 지금 뭐 지난번에 IMF는 중국 편을 슬쩍 네, 들었죠. 그래서 뭐 개입한 증거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좀 내용을 좀 보면 이번에 잣대가 뭐 지금 우리가 그냥 무역촉진법이나 종합무역법을 보면 이번에는 무역촉진법 그러니까 규역촉진법이 아니라 세 가지 지표가 아니라 네. 88년 종합무역법 그러니까 좀 조금은 두리뭉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연결해서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 또 하나는 환율 조작국에 대한 중국 내에서는 반발이 매우 심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는 빨리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환율의 추세는 점차적으로 절하에 가는 가능성은 좀 더 지속적으로 갈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쉽게 멈출 환율은 아닌 걸로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지금 기준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9월 달에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3천억 불 추가 관세에 대한 네. 것들이 상황을 보고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용인을 할 것이냐라고 이제 보여지고 또 10월 달에 이슈가 또 있죠. 10월 달에 보면 이제 WTO 그러니까 개도국에 대한 혜택 우대 혜택 주는 것들이 10월 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크기의 관전 포인트 이거에 따라서 환율은 분명히 더 절하될 가능성. 근데 뭐 중장기적으로 저도 있지만 결국은 중국이 아무리 하더라도 네. 미국한테 맞짱 뜨듯이 해가지고 끝까지 절하는 힘들다. 결국은 절상의 포인트로 가는 중장기적으로는 간다라고 보고 하반기 노선의 부분에서는 절어의 볼륨이 더 크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봤거든요. 저 어느 정도 티격태격거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조금은 그래도 중국이 저 캐릭터 독특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 좀 맞춰가면서 말이죠. 조금은 이렇게 뭐랄까 이 연착륙을 갖다가 모색할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받는 느낌은 중국의 입장은 네.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느낌이에요. 네, 네. 예, 그리고 시간은 자기들 편이다 뭐 이렇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주기로 했던 농산물도 안 사버려요. 네. 지금 약간 이렇게 팜벨트 쪽에 표심이 약간 흔들리는 뭐 흔들리고 있죠. 예, 네. 그런 상황인 네. 것 같고 그동안 그렇게 회자되던 결국 희토류 무기화를 선언했습니다. 네, 네, 네. 예, 뭐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캐내면 되고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니까요. 이런 시기로 가는데 지금 주변에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 말릴 사람이 없잖아요. 좀 소소한 나라들이 싸우면 미국이 말리면 되는데 뭐 1등과 2등이 싸우는데 그렇죠? 1등과 2등이 싸우는데 우리는 옆에서 구경만 해야 되는데 이 말려주는 사람이 없다 보면 이게 하다 보면 진짜 주먹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교수님 지금 대충 여러 군데서 이렇게 강연도 하시고 할 텐데 향후 시나리오를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이렇게 악화될 수 있다? 이게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뭐 예측을 아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좀 무마하고 어느 정도 네. 좀 서로 간에 좀 잘 마무리될 거라고 보셨는데 이게 이제 예.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명분을 서로가 주고 받아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자꾸 서로가 핀트도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양쪽에 다 어느 정도의 문제점은 다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런 강대강의 대치가 우리가 시장에서 예측했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다시피 예. 이게 화웨이 기술 패권 그다음에 지금 환율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군사 문제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문제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금융 패권까지도 지금 가고 있는데 일단은 그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두 정상 입장에서는 결국은 앞에 지금 뭐 호랑이가 사자가 있지만 그러니까 트럼프가 있고 시진핑이 있지만 결국은 그게는 결국 밑에는 자국 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국 여론에 따라서 계속 이제 밀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두 정상 자체 내부적인 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내부 상황이 안 좋고 밀릴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정적
정쟁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아까 트럼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대선 놓고 이제 얼마 없지 않,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지금의 항우협 부분의 시나리오는 이제 금융 부분에서는 계속 개방을 요구를 할 겁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한율에 나아가서 더 이제 개방을 더 쫄 겁니다. 그때 그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대선에 따라서 이게 밀당을 하면서 계속 요구를 할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던지겠죠. 그게 이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뭐 잠시 이야기했지만 홍콩, 타이완 문제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우리 알다시피 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라고 예, 하는 건데 예, 예. 이 중거리 미사일 이게 아시아 배치를 놓고 지금 계속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그럼 예. 이거는 중국한테 도전이거든요. 예. 이게 되면 이게 어디나 됐을 때 한국에 만약 배치를 하면 한 4분 만에 들어간 4분도 안 걸려 2분 만에 그냥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베이징에 떨어진다. 네. 일본이면 한 4분 정도.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치러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군사 패권. 그러니까 군사비 지출 입장에서도 미국 1등, 중국 2등인데 차이가 많이 나지만 미국 입장에서 이 중국의 군사 굴기도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중국해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부딪힐 수 있는 게 정말 일촉 촉발의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저는까지 가진 않겠지만 결국은 기점은 이제 뭐 이제 2002년, 2020년 내년인데 주점에서 하겠지만 계속 미중 간의 문제는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 계속 트럼프는 중국을 쳐야지만 지지도 올라갈 것이고 시기에 따라서 지지도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은 금융시장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지금 금융시장 개방을 계속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원하는 만큼 자본, 금리 자유화, 그건 힘들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그거는 결국 내가 끌려가는 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 이게는 뭐 하루아침에 애글레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그러니까 답답한 게 우리 한국이죠. 근데 아까 화면에도 결국 관세 전쟁이 기술 패권 전쟁으로 그거의 환율과 금융 전쟁으로 가다가 군사 패권 자 군사 패권 전쟁으로 간다 얘기는 많이 듣는데 네. 교수님 뭐 이거 위험한 질문인가 압니다. 진짜 한번 전쟁도 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아니 대명천지에 요즘 세상에 홍콩에 지하철에서 두드리 맞습니다 강목에 누가 보낸 어떤 세력인지도 모르는 21세기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굳이 뭐 전쟁이라고 못 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기에는 무리수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무리수가 너무 크고 그걸 통해서 잃는 게 더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지적인 이제 충돌은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아까만 타이완 이슈든 남중국해든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무력 시위 정도는 가능하더라지만 진짜 긴장 보면 말씀하신 데 그런 부분에서는 까지는 저는 전망하지는 않고 그까지는 아니다. 네. 예. 그럼 홍콩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결국 이제 그동안에 일종의 국제 정세 내지는 뭐 국제 뉴스 정도로 다루던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 CNBC 블룸버그 할 것 없이 이제 경제 매체까지 올라옵니다. 네. 예. 실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네. 저도 이게 그동안 이렇게 저도 뭐 방송도 준비해야 되고 뭐 세미나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그걸 안 볼 수가 없는데 지난번 우산혁명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른 게 그렇죠. 이게 조금 커지겠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많이 보셨죠. 왜 그래 그랬습니까? 아니 이게 그 처음에 감이 네. 이거 대충 이러다 말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잘못하면 커지겠는데 싶은데 네. 홍콩 사람들이 생긴 거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뭐 우리보다 조금 이렇게 나아 보이는 영어를 구사하고 하지만 그 중국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홍콩이란 데가 차이니즈라고 안 하죠. 홍콩리즈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사태 뭐 뉴스 언론에서도 그동안 간헐적으로 보도는 됐습니다만 진짜 그러면 홍콩에 그 700만 가운데 1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150만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 이유가 네. 범죄인 인도 이런 문제 그것 때문이에요? 본질이 뭐죠? 본질은 누가 일당 죽게 나오라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네. 지금 설도 있고요 지금 설도, 아 그래요? 네, 그런 설도 있습니까? 네, 그런 설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건 검증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얘기가 이건 지금 자작극이다 이런 말도 있을 수 지금 돌아다니는 지금 있습니다. 그게 뭐 찌라시든 간에 본질은 뭐냐 결국은 이제 두려움이죠. 네. 그게 이렇게 우려죠. 네. 일단은 아까 2014년 우산혁명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없는 거는 그때는 시위를 주최한 주체가 있었습니다. 주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이번은 그냥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들이 성향이 큽니다. 아, 예. 또 하나는
이게 좀 다른 게 아시겠다시피 이게 중국이 홍콩이 중국에 반한 데 22년 됐습니다. 그 97년도에 반한 거죠. 네. 그때 친구들이 지금 이제 22살. 그러니까 이 애들이 정체성이 이제 혼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제 20살이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걔들이 이제 20살이었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데 내가 갈 직장을 가더라도 직장도 없고 직장을 다녀봐야 집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이 빈부격차가 매우 심하거든요. 심하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예전에 홍콩은요. 갓 들어갔을 때 중국 전체 GDP의 한 18% 정도 차지할 만큼 대단했습니다. 중국 거기서만? 중국 전체에서. 홍콩이죠. 근데 예. 지금은 한 3%? 아, 예. 그러니까 예. 거의 뭐 경제로 종속되다시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부동산 투자하고 본토, 그러니까 중국 본토산에 다니고는 예, 안 될 예, 만큼. 예, 예. 자, 그럼 정치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요번에 한 것도 우리 지금 간선제 하는 거, 직선제 하자는 거죠. 모든 게 지금 친중에 의해서 이렇게 가니까 조금은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좀 정치적, 경제적 이런 불안감에다가 그게도 그래도 반중국 투쟁하는 사람들이 지금 송환법이 되면 다 되면 그것까지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런 두려움 그런 것들이 긴박함이 있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장 근본적인 이 정체성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 그다음에 앞으로 이끌어갈 기본적인 동력의 기제 자체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막아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된 거고 송환법 불씨가 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2015년도 이게 정말 홍콩 가보시다 보면 정말 책 그런 거 많이 팔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 그래요. 없는 게 없는 게 없는 데가 홍콩 아닙니까? 송환법의 불씨가 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지금 젊은이들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또 그런 불안감에서 지금 이 본질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지금 퍼져나가는 자발적으로. 그런데 네. 아까 얼핏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셨지만 자발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요거 배후에 미국이 있다라고 지금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그쪽 얘기는 어떻게 뭐 들으세요? 저는 그거는 좀 아니다. 네, 지금 트럼프도 그런 이야기를 지금 트럼프도 지금 나름 반응을 보이고는 있거든요. 근데 약간 홍콩 시위대가 들으면 섭섭한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그러니까 봤을 때 트럼프의 성향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고는 특히 이제 다른 나라의 내정 간섭 부분을 좀 정치적인 좀 덜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 민주당 있을 때 미국 정부랑 지금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 조금만 지금 이제 영국이 지금 그렇게 하지만 지금 트럼프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기본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 배후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조금은 이렇게 좀 신뢰도 가진 않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런 부분에서의 지금 이게 아니면 아니고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클 수가 있겠느냐라는 노력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만큼의 제가 홍콩을 수없이 가고 많은 홍콩 친구를 만나보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매우 있죠. 그러니까 그런 아까 말한 두려운 부분들. 젊은 친구 만나면 뭐 10년, 20년을 해도 홍콩 집을 할 수 없다라는 두려운 부분. 이게 또 중국학과 교수님이시고 또 중국을 갖다 수시로 이렇게 왕래하셔야 되는 그것도 중국에 많은 또 네트워크 있으신 우리 박 교수님한테 이런 질문 이거 신뢰가 되는 것도 알지만 그렇죠. 사람들이 안 하시는 게 안 하셨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중국은 네. 너무 크지 않느냐 국가가 인종 구성으로 보나 뭐로 보나 좀 이렇게 나뉘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니 이거 용납 안 되고 지금 그러면은 저도 분열을 제일 싫어합니다. 분열을 하기가 원 그러니까 아직은 반 타이완 문제 때문에 반국가 분열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금기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 분열에 대한 이야기. 네. 그 말의 의미는 역사적으로 중국은 아픔이 많습니다. 찢어졌다가 합쳐졌다가.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56개 소수민족. 그 다음에 지금 타이완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좀 홍콩, 마카오는 또 특별행정군의 이름으로 있죠.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부분들, 다민족 부분에서는 가장 자기가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공산당이라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 당에 대한 이야기와 국가 분열에 대한 매우 금기시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뉴스의 흐름을 봐서는 홍콩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인민해방군이 투입될 가능성도 네. 없지 않아 보이는데
그랬을 때 이게 국제적으로 국제적인 그 어떤 여론전에서 중국이 그냥 뭐 밀어붙일까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금 인민해방군에 근데 지금 제가 부분에서는 지금 그런 계속 말이 흘러나오거든요. 네, 합니다. 네, 네. 지금 제가 알고 있거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인민해방군이 한 지금 한 3천 명 정도 이상 있는데 한 3,200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미 홍콩에 예, 들어가 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홍콩은 그 뭐 일단 우리 국방 이런 부분들은 네. 원래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원래 인민해방군이 주둔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사진도 지금 이불로 돌아다니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개입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근데 개입을 그 상황에 따라서 가능성은 배잘 속다라고 저는 성이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가 어느에 따라서 하는데 치안은 중국 홍콩 경찰이 하거든요. 네. 이제 그 정도가 심하고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범위,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뭐 이제 뭐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는 다 근데 홍콩을 폭도라 이야기하고 다음에 지금 다음에 이제 뭐 그게 이제 심해 넘어갔을 때 사람이 죽었다라든지 이게 심각성을 넘어갈 때는 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조심스러운 예측이 됩니다. 좀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들려온 내용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뭐 또 관전 포인트 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 예, 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지금 송환법도 이제 사실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기한 연기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계속 이렇게 도화선으로 남아 있는 문제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이 자본이 지금 싱가포르 이동하고 있다는 부분도 사실 홍콩이 가지고 있는 금융의 메카의 역할들이 무너져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질문하셨던 미국 트럼프의 개입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홍콩이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만 이렇게 지금이 하는 그 시위 좀 심각하다라는 정도를 넘어서 이 중국 전체를 혹은 트럼프 입장에서 하나의 이 지렛대 역할. 그러니까 중국과 협상 부분에서 조금 뭐 좀 잘한다 싶으면 이제 이 홍콩 이슈를 또 던질 것이고 예. 뭐 타이완 이슈를 던질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계속 홍콩 이슈는 따라갈 거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좀 더 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 교수님 자료 중에 최근 들어 홍콩 자본이 급격히 싱가포르 이동 중. 네. 저기 저때 97년에 처음에 이제 그거 넘어간 거 아닙니까? 네, 97년에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 지역에서 금융 허브는 홍콩보다는 싱가포르 무게 중심이 그렇죠. 그때부터 옮겨졌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 홍콩은 우리한테 어떤 기억이 있나 하면 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국내 일간지에 그 홍콩의 노부부가 정권 시세판 보면서 입 쩍 벌리고 있는 그 사진 맞습니다. 교수님도 기억하실 텐데. 네, 건데.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홍콩은 말이에요. 네. 우리한테 약간 그게 있습니다. 카나리아의 탄광 같은 그것도 있고 리터머스 시험지일 수도 있고 바로미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항생지수도 오늘 안 좋을 것 같은데 장은 아직 안 열렸겠습니다만 지금 이거 홍콩 달러 환율도 그렇고 홍콩이 이럴 것 같으면 저 같으면 빼겠어요. 제가 홍콩에 많이 투자가 돼 있다든지 그렇죠. 빼겠죠. 빼고 싶은 이동 할 것 같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좀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죠. 많이 이동했다. 많이 이동했다. 이동했다라는 이미. 부분들이고 지금 여러 가지 자본들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지금 중국 홍콩인들이 지금 뭐 모든 부분들을 기준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뭐 지금 싱가포르로 가는 비중이 제일 크고요 뭐 다른 나라로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한국도 좀 오고 그래야 되는데 네. 싱가포르로 지금 많이 가고 있고 또 지금 뭐 다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동이 매우 좀 심각한 이동이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자체적으로 자본을 끌기 위한 싱가포르에서 많은 알겠습니다.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 교수님 오늘 대만까지도 여쭤보려 했더만 시간이 그간이에요. 중국 다녀오셔가지고 네. 다음 달에 한 번 더 대만 중심으로 한번 여쭤보고 30초짜리 네.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티격태격거리는데 지금 중국은 이 사안에 있어서는 속내가 뭡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나쁘지 네, 않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그것도 실익과 손실이 있는데 매체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걸 통해서 이제 중국과 일본이 제가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중국과 일본이 지금 매우 긴밀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네, 그러니까 네. 이번에 부품 소재에서도 한국 제끼고 패싱하고 바로 지금 일본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중국과 바로 지금 기술 협력, 소재 협력을 하려고 하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가치 사슬, 소재 부품에 대한 이 밸류 체인을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가 시키고. 네, 네. 그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특히 우리가 저는 이 사태 부분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성 2030 비메모리 분야에 세계 1등 하겠다라는 네. 게 일본하고 중국은 똑같은 마음을 가졌죠. 와 이거 안 된다. 잡아야 된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합의점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은 절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국은 안 그래도 지금 홍색 공급망 반도체도 제가 자급자족을 하겠다. 홍색 공급망이라는 게 1부터 100까지 내가 다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는 파트너로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었는데 일본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한일 간 이슈 우리 조금 전에 다뤘지 않습니까? 이슈를 두고 미국과 중국,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중국이 어떻게 보고 있냐 매우 중요하다. 글쎄. 그거는 한중일이 그리는 부품 소재는 한국과 중국 일본 간에 이 첨단 소재 이 협업이 있는데 네. 이게 패싱이 되면 앞으로의 승자, 앞으로의 협력 구도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 정부에서 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아주 또 중요한 맥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예, 교수님 잘 다녀오시고 다음번에 또 다녀오셔서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들을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타협 문제도 얘기해야죠. 그래야죠. 네.